제주 해비치 아트 페스티벌은 공연 단체와 예술 기관의 매칭을 가장 중심으로 하는 축제입니다. 이것은 문화예술회관을 통해서 많은 공연이 시민들에게 공유가 되는데요. 극단이 문화예술관 관계자들 만날 수 있는 자리는 정말 하늘에서 별 따기였어요. 아무리 좋은 콘텐츠를 만들어내고 작품을 만들어내도 문화예술회관 담당자들한테까지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정말 힘들어요. 그리고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. 왜? 만드는 데도 힘들어요.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이 그 좋은 작품들을 문화예술을 통해서 문화향유권 신장을 위해 보셔야 되는데 그거를 이 자리를 통해서 만들어주시는 거예요. 저희들 입장에서는 뭐라고 할까요? 진짜 절호의 찬스? 기회? 굉장히 예술적인 연극 한 편 아니면은 뭐 전통 공연을 사실은 문예회관에서 초청하기는 쉽진 않습니다. 그 지역에 있는 관객분들이 이 작품을 좋아할까 이렇게 예술적인 작품을 하지만 한문연의 지원이 플러스되는 순간 그런 예술 작품들도 지역의 구경을 갈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지역민들이 이렇게 훌륭한 예술 작품도 우리도 볼 수 있구나. 그다음에 이런 작품들도 이렇게 보니까 정말 재밌구나라고 한다는 것은 점점 문화예술에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거거든요. 예,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. 좋은 공연을 하고 있는 예술단체, 예술인 그분들이 문화예술회관을 통해서 가야만 되기 때문에 그런 예술회관과 예술단체의 협업 또 같은 매칭 또 그럼을 통해서 좋은 공연들이 시민들에게 제공될 것이기 때문에 이런 매칭은 앞으로도 활성화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그 해비치 아트 페스티벌은 10년을 맞이했습니다. 원래는 특히 10주년을 기념해서 특별 음악회 전야제 등으로 시민들과 또 관광객을 맞이하고 제10회 제주 해비치 아트 페스티벌에 오신 여러분 안녕하세요.